뜨거울까? 네, W-H. 응, W-H. J-T. IT겠지. W-H-I-T. J는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겼지. 아.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서 W-H-I-T-E는 합쳐서 어떤 소리가 될까? 선생님이 가르쳐 줄, 오! 와우! 그렇지. W는 뭐가 된다? W는? U가 되지, U. H는? 그렇지, 뭐가 된다 했자? 아, H 말고 T면 치대적이지. 그렇지, H. H, 저 지난 시간에 선생님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두 번째 가르쳐준다. 소변. H는 뭐가 된다? H는 흐가 돼요. H는 근데 여기서는 소리가 안 나. 흐 소리가 너무 힘이 없어져가지고 소리가 안 나. 그 다음 I다. I. I가 낼 수 있는 소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I는 총 세 가지 소리를 갖고 있어요. 네 가지 아닌가? 자, 그래서 I는 첫 번째 내 이름을 불러줘. I. 그렇지. I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어. 됐습니까? 어. 어 소리 힘 없잖아. 힘 없지? A도. 그렇지. A도. 어 그렇지. 머리 좋네. A 갖고 있는 소리 그럼 나온 말 나온 김에 네 가지 갖고 있거든? 그럼 정리해보면 내 이름을 불러줘. A. A. 대표 소리 두 개야. 쉽게 온다. 아하에 아깝습니다. 에, 아. 아. 힘 빠졌어. 아. 힘 빠졌는데? 그렇지. 어. A는 A, 에, 아, 어. 이런 소리를 갖고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는 I는 I, 위에, E, 어. 위에 뭐 붙어있어요. A, U, T. 어. 이거 오토라고 써있는 거, 오토. A, U가 O 네. 오토바이? 자동이란 뜻이야. 자, 여기서 I는 뭐가 됐냐? I는 I가 됐어. I. 그 다음에 T는 무슨 소리 내줘? T. 그렇지. T는 T. E는? 그렇지. 소리가 없죠? 어. 오케이. 어, 소리가 없는 대신에 얘가 심심해서 얘 찾아가서 네 이름 뭔지 물어본 거예요.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어, 써도 돼. 너 쓰라고 있는 거야. 어, 그거 말고 연필, 연필. 그거 너 저기 뒤에 있잖아. 아, 맞아. 그럼 합쳐지면 어떤 소리가 될까? 다음 숙제 선생님이 뭐야 쪽지로 보내놨어. 다음 숙제 하면 돼요. 선생님, 나 두 개 합치면 뭐라고 했지? 우와이트잖아. 우와이트. 우와이트. 우가. 응, 여기 T도 없는데 여기는 우고. H는 소리 안 나고 I는 I, T는 T, White. 아, White, White. 빨리 해봐. White. 그래. 내가 White였어. 알겠습니까? White. 내가 뭐였다? White. White. 아, 그 다음 녀석 봅니다. 얘는 어떤 소리 날까? S는 S, 그렇지. S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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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여기서는 S. 아, 여기다 쉬우지. 그냥 쉬우지, 쌍쉬우지, 쌍쉬우. 쓰니까. I는 I. 그렇지, 끝에 소리 나는 이 보이지? I. T는 T. 응, T는 T. 합치면. 아이가 I라며. 그럼 I는 I 소리야. 스라이트, 스라이트. 빨리 붙이면. Sight. Sight. 들어볼까? Sight. Sight. 진유야, 뭐 하니? 어? Sight. Sight. 박진유, 뭐 하냐? 자, 자, 민준아. Sight였어. 집중.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날까? 근데 S만 있는 게 아니고 S 그러면 선생님한테 민준이한테 가르쳐 줄게. 자, SH가 내는 소리야. SH는 쉬가 돼. SH는 쉬. SH는 쉬할까, 그렇지. 어 그거야. 쉬야 쉬.
SH 쉬. 그래, 쉬. 좀 이따 쉬 싸러 가시고, 어, SH 쉬. 오늘 했는 거 먼저 말하기 테스트 하고 나서 그 다음 숙제라고. 어. 그 다음에 SH는 쉬 됐고, I는 뭐가 됐을까요? 소방 쓰면서 소리 생활과 SH는 쉬. 그 다음에 I는 I. 그렇지, 끝에 소리 안 나는 E 있잖아. I. 그 다음에 N은 느. 그렇지. 그럼 합치면 뭐가 될까? 소리 하나씩 내면 쉬. 쉬, 아이음. 쉬, 아이음. 붙이면 shine. 뭐라고? shine. 들어볼까요? shine. shine. 뭐래? shine. 이라고 하잖아. shine. shine. 됐습니까? shine.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될까? 일단 알파벳은? 엘이야, L. L, 그 다음? I. O, N. L, I, O, N. 합쳐서 무슨 소리가 될까? L은, L. L은, L. L, L. I, I. 그치. O는 힘 빠졌어. O가 힘 빠졌는데? 자, O가 내는 소리 정리합니다. O는 네 가지 소리를 갖고 있죠. 오케이, 내 이름을 불러줘. 오우. 대표 소리 두 개. 오, 아. 힘 빠졌어. 힘 빠지면 다? 어. 힘 빠진 소리는 다 어라니까. 맨날 선생님 힘 빠졌어 그러면 오잖아. 그러니까, 여기 힘 빠졌으니까,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이유는 붙이는 I. 자, 을, 소리 하나씩 내면, 을, 아이, 엄. 을라이언 뭐가 됐다고? 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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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라이언 라이언 약간 라이언이지 사자지. 그다음 계속해서 얘는 어떤 소리 될까? 알파벳은 F. I, N, E, F, I, N, E, 어떤 소리 될까? F는 F, 그렇지. F는 F. 그냥 피읍이 아니고, 발로 해야지. F니까. F가 아니고, F니까. 그 다음에 I는 I, O, I, N은 N. 합치면, 그렇지, fine. 뭐라고요? fine. 잘했어요, fine. fine. 한글은 좀 잘못 썼지만, 읽긴 잘 읽었어,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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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아이 되도록 놔뒀는데, fine. fine. 아니, 이윤이 있길래, 혹시나 여기, 이일까봐, 어. 선생님이 여기 틀린 줄 알고, 요거 제가 문제나 책을 알거든요. 어. 글자는 선생님이 혹시 나 모를까봐 그냥 이렇게 적고 말은 그냥 어허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 다음 알파벳 한번 볼까? 시네크.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 가르쳐주냐면 민준이가 오줌말 없다고 그랬어. 뭐 보니까 어 뭐 어떤 소리였어? 아 무슨 소리 내지 말아. SH는 C야. 자 여기는 뭐냐? 아, 알았어, 알았어. 이번에는 SH 말고 CH 할 거야. CH는 뭐가 되는지 가르쳐줄 거야. CH는 CH. CH는 CH. SH는 C. CH는 CH. CH는 CH. I는 아니야.
CH, 자, H만 있으면 H는 흐가 맞아. 민준이 말대로. 근데 합쳐서 소리 하나가 됐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얘는 따로 흐 소리. 그렇지. I는 I. L은 L. 그렇지. L. P는 D. 그렇지. 합치면 어떤 소리가 할까? 아이드.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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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M은 미음. I는 I. L은 L. D는 D. 오. D. 자, 그러면 그것까지 선생님 갈 수 있을까? 민준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알았어. 그러면 그것도 가르쳐 줄게.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겨. 그 다음에 얘는 없어져. 그럼 요렇게 요렇게 합치면 뭐가 될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이게 생겨. 발음할 때. 그럼 합치면? mild. 그렇지. 뭐가 됐다? m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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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민준이 오늘 해야 될 건 뭐라고?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 게 선생님 쪽지 보내놨지. 오케이. 다음 시간에는 3호야. 3호 말하기 쓰기 연습해와. 저 폰 없애야겠네요. 사줬어요. 컴퓨터로도 돼요. 저 클래스 폰 있잖아요. 너 잘 가. 인사 쪽지 있잖아, 저거.